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본진 리우에 무사히 도착했다고요? 네, 그 우리 본진이 총 16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인천국제공항 출발한 지 25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18,000km의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리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선수단이 리우의 갈레안 국제공항 입국장을 들어설 때 한 90여 분 정도 되는 브라질 교민분들이 아주 열정적인 환영 행사로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분들이 그 리우에는 우리 현지 교민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파울루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버스 두 대 나눠 타고 와서 이제 환영 행사를 해줬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들렸고요. 네. 태극기 또 브라질 국기 열심히 흔들고 사물놀이패와 함께 대한민국 외치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우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선수 단장으로 지금 현장에 갔는데 네.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선수단 본진 기술을 맡은 여자 핸드볼의 왕언니 오영란 선수도 네네. 교민들의 환영을 받고서야 진짜 리우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 오늘 도착한 본진에 앞서서 요트와 축구 그리고 유도 대표팀이 먼저 브라질에 입국을 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은 여자 배구와 태권도 그리고 모레는 양궁 대표팀이 차례로 브라질 현지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뭐 이야기로만 들어도 기분이 뭉클한데 현장의 느낌은 또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자, 이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한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요. 104명으로 늘었군요. 네, 그 IOC가 러시아 대표팀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허용할 것인지 그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각 경기단체별로 판단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경기단체별로 러시아 선수들의 운명이 종목마다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육상 선수 68명 전원이 올림픽 참가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기준으로 수영에서 7명, 그리고 카누에서 5명, 조정에서 22명, 근대오종 2명, 요트 1명까지 총 104명의 러시아 선수가 리우에 건너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 도핑 양성 반응 선수가 없어서 전원 올림픽 무대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은 태권도, 유도 등등 10개 종목이고요. 네. 지금 복싱과 골프, 체조 등등 8개 종목은 징계 여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가 당초 387명 규모의 선수단을 리우에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경기 종목별로 출전 금지 선수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규모는 아마 처음 얘기했던 것에 한 3분의 2 이하, 300명 이하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어수선하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요. 이 역도 여제 장미란 선수요.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뒤늦게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국제 역도 연맹이 오늘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 런던 올림픽 당시에 출전했던 선수들에게서 이 받아놨던 소변과 혈액 샘플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역도 선수 11명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다. 아하. 이렇게 좀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중에 6명은 당시에 메달을 땄던 선수였던 것으로 네. 그렇게 드러났는데 도핑 양성 반응 보인 선수들 중에서 런던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출전했던 그 여자 75kg 이상급에서 동메달을 땄던 아르메니아의 크루슈다 선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런던올림픽 당시에 장미란 선수는 그 인상과 용상 합계 289kg을 들어서 4위로 아쉽게 네, 메달을 놓쳤었는데 네, 네. 지금 크루슈다 선수가 장미란보다 당시에 5kg을 더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크루슈다 선수가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메달을 땄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4위였던 장미란 선수가 동메달리스트로 네.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참고로 장미란 선수가 동메달 인정을 받게 된다면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은메달 땄었고요. 그리고 2008년 베이징 대회 금메달에 이어서 동메달까지 추가를 하면서 올림픽 무대에서 금, 은, 동을 모두 따낸 또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고, 또 그런 기대감이 생겼네요. 자,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이거 어떻게 메달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는데 도핑 기술과 반도핑 기술이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런 경쟁의 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그 기존의 금지 약물 성분과는 조금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나중에 그 도핑 전문가들이 그 물질을 찾아내서 다시 또 금지약물 리스트에 올려놓고 이 과정이 매 대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4년 전 런던올림픽 때는 크루슈다가 썼던 그 물질이 그 당시 기술로는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던 건데 이게 나중에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런 약물까지 검출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뒤늦게 이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요. 올 시즌 다섯 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고요? 네. 어제 열린 뉴욕 매츠와의 메이저리그 더블헤더 1차전에 그 세인트루이스가 3대2로 앞서 있던 9회에 등판을 했는데요. 한 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올 시즌 다섯 번째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구 최고 기속이 시속 153km까지 나왔고요. 투구수 13개로 아주 간단하게 한 이닝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즌 평균 자책점도 1.75니까 글쎄요. 메이저리그 마무리 투수 중에서도 거의 정상급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선두 타자를 안타로 내보내면서 조금 출발이 불안했었는데 그 이후로 3명의 타자를 모두 손쉽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 기존의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였던 트레버 로젠탈 선수가 지금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그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좀 더 잘해준다면 안정적으로 던져준다면 올 시즌 끝까지 마무리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해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에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서울시가 올해 2분기 전월세 전환율 집계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 부담이 줄어든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경제평론가 곽수종 박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 전월세 네. 전환율이 6.1%를 기록했고요. 전분기에 네. 비해 하락했죠. 그럼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예, 앞에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전세를 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시기 전에 이제 전세 형태로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 전세로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 전세 부담금도 크고 또 이 잘못하면 깡통 전세, 즉 전세값이 너무 높은데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돌리지 않습니까? 가끔 네, 좀. 네. 그래서 이제 전세로 계시다가 월세로 갈아타시게 될 때 그 보통 월세 보증금하고 월세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전세가에서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더 하느냐 요거 이제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한 겁니다. 네네. 그게 6.1%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분기에 6.1%로 나왔고 이게 처음 조사된 게 2013년 3월부터 조사 3분기부터 조사가 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2014년 1분기 한 7.7%였으니까 네. 최근 들어서 한 1.6%포인트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것은 그만큼 전월세로 갈아타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1.몇% 떨어진 게 전년 동기 대비인가요?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 전분기 대비.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8%포인트 네. 떨어졌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폭 하락인 경우라면 네. 이 주거 부담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좀 체감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이제 전체 자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한 80%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고 또 그 다음이 이제 교육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비가 뭐 작년에 비해서 0.8%포인트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좀 숨통은 트이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0.8%포인트 떨어진 것이 그렇게 체감적으로는 많이 느낄 수 없는 규모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아시다시피 기준율이 1.25%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네, 네.
지금 정부에서 매겨놓은, 그러니까 정해놓은 주택담보 비율로 놓고 보면 이 전월세 전환율이 보통 한 4배 정도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준금리에. 그러면 1.25%가 4배면 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하. 아직도 6.1%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걸 봐서는 1.1%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주거비가 부담이 작용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네. 이 부분을 감안하면 아직도 이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 주셨네요. 네. 네. 자, 이 자치구별로 전월세 전환율도 나와 있는데요. 네. 자, 강북구가 6.87% 이 가장 높은 네. 수치고요. 그렇죠. 노원구가 5.29% 이 가장 낮은데 네. 사실 이게 서울이 꽤 넓은데요. 강북구와 네. 노원구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군 수요가 1분기에 좀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1분기에 많이 월세 계약 건수가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들어서 좀 줄어드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1분기에 비해서 한 1.1% 정도 이렇게 줄은 걸로 통계가 나타나고요. 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고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강북 쪽이 조금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강북 쪽은 6.9%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 용산구하고 강북구가 6.9%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강남 쪽을 보시면 뭐 송파구나 광진구 이쪽을 서초구 쪽을 보면 원래 얘기는 보증금 자체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상대적으로 전환율이 낮게 나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가 7년 반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더군요. 네네. 그럼 아까 이제 깡통 이 전세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동안 집값과 전세값 차이가 거의 뭐 바짝 붙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 가격이 좀 추춤하고 있는 건가요? 전세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앞에서 많은 언론에서도 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전세 가격이 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 대출 규모 중에서 전세가 차지하고 있는 게 한 41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전세 자금 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1조 정도가 전세 자금으로 대출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전세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한 6조 1000억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앞에서 0.8%포인트 전환율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하게 전세율도 그렇게 크게 뭐 하락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이런 것들이 향후 언젠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이자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대출받은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깡통 전세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의 급락이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도 상당히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 깡통 전세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건데 네. 이 우려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 전세로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정하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보증금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보증 부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세금 보장하는 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금이라든지 뭐 서울보증기금 이런 쪽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깡통 전세가 되어서 집주인이 제대로 전세금을 갚지 못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받아 놓는 것도 향후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든 혹은 또 요즘에 전세든 다 대출이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향후 이자 부담 우려하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세 수요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출은 네.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전세값은 주춤하긴 하지만 뭐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혹시 네. 매매는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까?
매매는 지금 지방에서는 대개 지금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도시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제일 지금 하단되는 아무래도 제주도인 것 같고요. 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크게 대구를 제외하고는 크게 네.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네. 아닌 것 같고 지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경기 전반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소득 수준이 나아질 가능성이 네.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가치가 올라야지 어느 정도 소비가 늘어나는데 자산 가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주식이나 채권에서도 수익을 못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대출 부분을 전세라든지 아니면 집값으로 메워야 된다면 네. 시장에 매매가 좀 더 많이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되고 집이 매매 물건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앞으로 보여집니다. 대비해야 되겠네요. 박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모닝은 생각했어요. 1등 경찰하면 혜택도 1등답게. 그래서 탄생한 무이자보다 더 좋은 할부. 그게 말이 돼? 자, 1% 60개월 초저금리에 나비비자의 두 배인 60만원 할인까지. 아, 7월엔 모닝. 2015 국내 경차 판매일이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7월 모닝 드럭스 오토 60개월 할부 기준 상세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